최근에 BBS에 재수신결 강의 올라가니까 이런 복장으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와 이게 참나가 있네 없네. 제가 최근에 저기 어떤 스님 평전 보는데 종정 지내신 분이에요. 계속 참나 얘기만 해요. 왜 저한테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불멸한 나를 찾아라. 생각 이전에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나를 찾아야 이 모든 문제를 풀수 있다. 근데 화두가 제일 중요하다. 화두 지상주의자시란 거는 저랑 좀 그런 건안 맞는데, 참나 찾으란 얘기를 종정 스님께서 똑같이 하는데, 지금 종정 스님 말고 예전에 돌아가신 종정 스님들이, 왜, 도대체 왜 저한테만 참나 참나 따지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고승들, 견성한 고승은 다 참나 찾으라고 했는데, 참나 비방하는 거 이해가 첫째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또 화두선만 주장하는 분들. 화두선만 주장하는 분들,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전 차라리 염불하라고 그랬죠. 차라리 염불하세요. 남아미타불하고 정신만 모이면 거기서 참나각성하고 아공 깨치고 법공 깨치고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 알고 거기서 육바라밀까지 나오면 그냥 최고 경지가 되는 거예요. 확철대오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경지가 확철대오예요. 동정이려 이런 거는 견성 체험이고 확철대오가 견성이죠. 쌈님. 통큰원 감사합니다. 통이 너무 크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화두선, 제가 주장하는 화두선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화두선. 제가 주장하는 화두선은 일명 제가 막지었습니다. 육근선임, 육근선. 자, 참나가 있고, 참나 모르는 분들은 참나를 알아야 되는데, 참나를 비방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참나가 있고, 여러분, 참나에서 참나 자리는 영원 불멸이지만, 무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세계가 뭐죠? 육군의 세계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의 세계.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육군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육군이에요. 이 육군선을 닦으셔야 돼요. 육군선. 육군선이, 육바라밀 선하고도 바로 통합니다만, 일단 육군선이라고 강조해 볼게요. 지금 화두선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염불이나 화두나 저는 하나란 입장이고 근데 굳이 화두란 말을 좋아하면 제가 이런 화두 드릴게요. 화두를 이먹고 뭘 잡을 거냐? 이먹고 화두가 유명하죠. 이먹고 이거 뭐냐? 이거 뭐냐 할때자 이먹고 화두를 많이 하니까 이먹고 화두로 얘기해 볼게요. 이먹고 화두 홍익학당식으로 잡아보는 법. 홍익선언식으로 잡아본다면 육근이 화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져보거나 생각하거나 감정이죠. 여기는 의근은 마음이니까 뭔가 생각하고 있거나 감정 울고 웃고 계시죠. 그놈들이 일어날 때마다 요게 마음법인데 요놈들이 요 마음법이 저한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너 나를 어떻게 나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래? 내 마음에서 한 생각 일어났을 때, 한 감정 일어났을 때, 뭐 하나 봤을 때, 들었을 때, 맛봤을 때, 요 오감, 요 생각, 요 감정을 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화두예요. 이건 뭐냐? 요 생각, 이 감정, 이 오감, 이놈은 뭐냐? 실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실상이 뭐냐? 난 어떻게 이 친구들을 대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이게 화두예요. 이거 먹, 이 먹고 한 생각 이거 먹고 이 슬픔 이게 먹고. 이 분노, 이게 뭐고, 여러분 매 순간 이 우주가 여러분 마음에서 화두를 던집니다. 육근이 화두예요. 이 육근이 던지는 이 화두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아집과, 나잘났다는 아집과 법집에 빠져버려요. 이 안이비설신의에 집착하는 법집에 빠져버려요. 나 밖에 안이비설신의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 알면은 아집이 깨져서 아공이 되고 법집이 깨져서 법공이 돼요. 참나를 알면 아공,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 알면 법공. 자, 세상이 화두를 매 순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서 화두가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 기분을 난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기분의 실체는 뭐냐? 아공, 법공으로 깨달아서 굴려 써야지 올바른 화두선임. 육근선임, 육근선. 육근을 육바라밀로 굴리면 육바라밀선인데 일단 화두선에 대응해서 육근선이란 말 써볼게. 육근. 육근이 화두다. 어떠세요?
세상이 화두를 던지는데 여러분 따로 화두를 받아서 들으실 거예요? 이목고만 하세요. 이거 뭐냐? 요 마음작용, 이 육군작용, 이게 뭐냐? 나는 끌려갈 거냐? 실상을 모르고 끌려가면 아직 법집이고, 실상을 정확히 알고,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 정확히 알고 쓰면 아공, 법공이고. 이해 되시나요? 화두로 화두 해가지고 난리 치는 분들 보면 이제 답답해가지고. 또 이 화두 잡았다 안 풀리면 화두 바꿔요. 화두가 잘못됐나 보다. 뜰 앞에 잔나무 했다가 또 한 몇 년 했는데 안 돼요. 견성이 안 돼요. 이목고로 바꿔봤다가. 이목고로 또 견성이 안 돼요. 삼석은으로 바꿔봤다가. 이 지랄을 합니다. 몇십 년씩 해보세요. 되나? 제가 되면 장을 짖어요. 될 리가 없다. 육근이 화두다. 매 순간 육근은 우리한테 화두를 던진다. 나 뭐게? 이거 뭐게? 지금 당신 마음에, 네 마음에 생각 하나 일어났지? 이게 뭐게? 모르겠는데. 아직 법집. 알아. 무상고부와인 참나의 적용이야. 실상을 정확히 알아버리죠. 반야바라밀로. 아공폭공. 이목고 하세요. 항상 이목고. 지금 아까 이런 질문 있었죠. 짜증나고 열받을 때 어떻게 되냐. 짜증나고 열받을 때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짜증나고 열받을 때 일단 옴 때리세요. 옴 하면서 정신 하나로 모으세요. 그러면 옴 하면서 참나 자리를 자각하다 보면, 아니면 몰라, 옴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 자리를 자각하다 보면 생각 감정감이 확 쪼그라들어요. 자, 지금 보고 듣고 해가지고 짜증나고 막 걱정되고 짜증나고 하는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옴 하고 몰라 괜찮아 하면요, 요놈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제 참나 자리에서 인식되는 육근이요, 확 쪼그라들어요. 왜? 지금 눈 감고 막 명상하면 안이 비설신이 안 보여요. 이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지금. 비, 뭔 냄새 맡겠어요, 지금. 설, 맛도 모르겠어요. 감촉 좀 있어요. 몸에 감촉 좀 있어요. 눈 감고 있어도 몸 팔다리 있는 느낌은 들어요. 다리가 저린 느낌도 들 수 있지만 명상이 잘 되고 있으면 좀 편안한 촉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의. 자, 생각, 감정. 옴 몰라 괜찮은데 생각이 얼마나 있겠어요? 감정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자, 촉감의 조금과 감정 조금과 편안한 감정, 그것도 걱정도 많이 줄어들어서 진정된 생각. 몸에 안락을 주는 감촉, 명상이 잘 되면. 지금 내 우주가 아까는 무한 확장돼 있던 번뇌로 망상으로 꽉 차 있던 우주가 갑자기 평안한 우주로 바뀌어 버렸고 확 쪼그라들었죠. 우주가 겁나 쪼그라들었죠. 이게 번뇌 작살내는 법입니다. 번뇌가 있고 힘들 때 옴 몰라 괜찮으면서 그 내 우주를 확 쪼그라뜨려라. 거기 존재하는 우주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뿐인데 오감도 줄어들었고 생각도 줄어들었고 감정도 줄어들었을 때 이때 요리할 만하거든요. 이제 몰입 잘 돼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요리해 보세요. 아공, 법공으로. 무상고 무하구나. 일체가 참나작용이구나. 육바라밀로 굴리면 되겠구나. 요게 요리하기가 쉬워지죠. 근데 번뇌망상이 이렇게 컸을 때는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갖고 싶어 죽겠고 탐욕. 못 가지니까 화가 나 죽겠고 분노. 어리석어서 시야가 좁아져 있고 탐진치를 쪼그라뜨리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참나적속하면서 명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참나적속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우주가 쪼그라든다. 그 쪼그라든 우주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 경영해 보려고 하면 할만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달마 대사가 그 제자가 저 괴로워 죽겠어요. 그럼 너 명상하면서 한번 찾아봐라. 괴로운 마음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확 우주가 쪼그라드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명상하느라고 진정돼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안심법문이에요. 마음 편안해졌네. 우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것도 육근선이다. 육근을 쪼그라뜨려서 육근의 실상을 바로 깨달아라. 육근이 온 우주인데 그럼 육근선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우주선이지. 일체선이고 일체 우주를 선의 재료로 삼아서 바로 견성해라. 어디 가서 뭘 화두를 받고 막 그 난리를 왜 부리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병입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교재 탓하고 장소 탓하고 뭐 고시원 탓하고 독서실 탓하고 막 온갖 지랄을 다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안 돼요.
합격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자꾸 조계종이 뭐 스님들 선불교 비난한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도. 당신 말처럼 견성이 쉽다면 지금 절에서 몇십 년씩 참선하는 스님들은 바보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보라고 하지 않았다. 네가 그랬다.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쉬운 거를 왜 선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합격의 지름길을 가르쳐 드렸더니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말 못했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따지세요. 제 말대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선생님 농담 적고 있는 친구들. 제 안타까운 친구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밑줄을 치는데 열심히 치더라고요. 근데 어디다 동그라미 치는지 아세요? 다에다가. 문장의 끝. 뭐뭐는 뭐뭐 다. 다에다 동그라미 쳐요. 뭐뭐뭐뭐 다. 뭐뭐뭐뭐 다. 역시 성적이 그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화두로 유명한 스님들이 견성했다고 실제로 주장하는 분들 있나 보세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또 욕먹을 텐데. 오도성은 읊어요. 오도성은 평소에 준비하거든요. 오도성은 읊어요. 자, 오도성 읊은 거는요, 참나 체험 좀한거 가지고 읊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도노 던수 주장하는 지금 한국 선불교에서 나 그러면 견성해서 12지 부처 됐다라고 주장하는 스님 있는지 보세요. 견성해서 본인이 도노 던수는 견성하면 바로 12지 부처라는 건데 그 주장하는 분 있는지 보세요. 저는 견성했어요. 그런데 견성했다고 주장하는 분 있는지 보세요. 양심은 있어서 말 못합니다. 절대. 성철스님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성철스님이 도노 던수 견성하면 12지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12지 부처입니까? 대답 못했어요. 그 제자 환속했습니다. 뜰앞후 잔남에서 의에다 밑줄. 동그라미. 자세다 동그라미. 막 이러면. 다 나오죠. 뜰 앞에다 동그라미. 막. 할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 빼놓고는. 할게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견성하는 게 목표인데, 견성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5분이면 견성해야 되는데, 한 몇십 년 준비를 해요. 앉을 자리, 토굴 준비, 앉을 자리 준비, 방석 준비, 뭐 준비. 아, 앉아서 누워서 잘 건지, 앉아서 잘 건지, 그거 준비. 이 얘기 마지막이죠. 여러분, 고시 볼 때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저기 고시원 가가지고, 고시 공부는 안 하고, 바둑부터 배워요. 한 10년, 20년 고시원에 있어야 되니까. 오래 갈 취미도 이제 얻어야 되고, PC방도 이제 만화방도 하나 골라야 되고, 다 바빠요. 고시 공부 외에 다 바쁘다고요. 화두해가지고 바로 견성한 사람들이 왜 도대체 뭐 공부를 하다 죽어라, 화두만 파다 죽어라, 이런 말을 왜 해요? 고시원에서 죽어라, 이런 말왜 해요?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시 보러 들어가도. 2년 정도 하고 나와라, 이렇게. 나와라, 그러지. 거기서 죽어라, 뼈를 묻어라, 이런 말안 한다고요. 자꾸 화두하다 죽어라, 뭐, 화두에 목숨을 걸어라. 좋은 의미로 하는 말과 저 양반 합격 못한 것 같은데 하는 거,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덕담인지, 저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 화두를 던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견성하세요, 오늘. 뭔,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이에요, 화두에다가. 뭔 화두에다 뼈를 묻어요. 빨리 견성하고 가세요. 화두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빨리 견성하세요. 참나를 빨리 앓으셔야지. 무슨 화두에 목숨을 거세요. 화두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졸라 열심히 해라 정도죠. 그 얘기를. 그걸 막 화두에 목숨 걸겠다. 이런 분들은 견성 못한 분들입니다. 빨리 참나 잡아서 참나에 목숨 거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